암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텐밤10시오10 10.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10 10 10 10 10보올1름 최고 더위 서울 35도까지 올랐다 폭염특보1 온열 질1주의보까지 정말 뜨거운 하루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스타의 Shake It이었습니다. 열시 랄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올 여름 최고 더위 서울 35도까지 올랐다. 폭염특보에 온열질환주의보까지 정말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아직 6월입니다. 6월인데 35도까지 올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물론 저는 너무 더워서 낮에는 아예 예 나갈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먹으러 처음으로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래도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사우나같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되나 (7월) (8월) 생각하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차라리 비가 많이 오는 게 나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끄끕할것 같기 때문에 더 걱정되고 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 폭염특보에 온열질환 주의보까지 내려졌었거든요.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데, 뜨거운 곳에 너무 오래 있을 때 생기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겁니다. 햇볕에 너무 오래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초기 증상이 코로나19랑 비슷할 수 있대요. 그래서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 너무 더운 낮에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요즘 더워서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그냥 아이 외출도 안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더운데 마스크 쓰고 나가는 거 진짜 끔찍해서 방독면 하고 야간 행군하는 기분. 예, 아 방독면 하고 행군하는 기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사라진 월요병도 되살아날 정도로 막말과 센 말을 듣게 되는 매운맛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할 거니까 생방송으로 일침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사연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막나가는 고민상담소 게시판 홈페이지에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릴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 보실 수 있고 채팅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배태는 듣는 겁니다 베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낫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FA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테는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농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60개 치킨, 태형건설, 이테크건설, 이브자리, 삼성화재다이렉트,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자담치킨, 올바른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건님 오랜만에 기적의 승부사에 출연했던 배형의 활약을 다시 정주행했어요. 그때 배형은 고난도 점프를 할 정도로 신급 운동신경을 보여줬는데 여전하신가요? 배형 운동능력에 PT선생님이 놀라지진 않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 저도 그때 연예인팀 대 아나운서팀 뭐 이래가지고 했던 그 초창기 신입 아나운서 시절에 어, 나름대로 운동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PD 선배가 너가 아나운스태 에이스를 해라 그래가지고 GD와 어, 어떤 미션 달성 최후의 승부 막 이렇게까지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옛날이에요. 자, 적응하시고 어, 요 여러분. 서정성님 솔로가 되니 다시 자연스럽게 배텐을 듣게 되네라고 어, 돌아와서 확인을, 환영하고요. 최지혜님 배텐에 어울리는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6월 19일에 예쁜 아가가 탄생했어요. 앞으로를 위해 화이팅 해주세요. 어, 축하드립니다. 예, 이런 건 축하드리죠. 저희 베텐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1770님 여름맞이 머리 염색하려고 하는데 색깔 좀 추천해주세요. 제 인생 첫 염색이고 남자입니다. 아무리 베텐이 예, 아무리 베텐이 그 남자 라디오라 그래도 남자 청취자분들 염색 색상 추천. 제트인장의 음, 퍼플. 아 쥐색 왔습니다 쥐색 삭발 그냥 니네 피부색 예 여러가지 오고 민트 초코 국방색 오고 있습니다 아 어, 1691님 이제 살 빼려고 하루에 줄넘기를 천개씩 하고 있어요 레드벨벳 웬디는 하루에 줄넘기를 만개씩 했다던데 같은 여자가 봐도 대단하네요 베디는 최고 기록이 몇 개인가요 아 저는 사실 이거는 팩트인데 줄넘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줄넘기를 시범을 보이고 막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그리고 줄넘기를 저는 한창 할때 학창 시절에 만 개씩 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줄넘기면 무릎 아어서못 해요 예, 1 0 0 개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돼지날다 차단해 드리고요 고동현님 이번 여름 최악의 무더위라는데 저희 본가는 바닷가 근처라 오히려 추워요 밤에 잘때 장판에 불 넣고 자야 돼요 어 어디죠 어 아무리 바닷가여도 뭐 남부 지방 쪽은 춥가, 춥다기보다 조금 뭐 시원 정도고 강원도신 것 같은데 태백 뭐 이런 데 가면 오히려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는 기후적으로 좀 시원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 동해 갔다고 하시면 신 그죠. 렇 동해 쪽그 예, 쪽이 진짜 시원하죠. 그냥 동쪽 바다가 아니라 어, 태백 평창 모였죠. 뭐 예. 어. 거기 북극곰 사나요? 물어보시면 차단해드리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내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 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영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떡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으로 간이 맛있는. 곱창집 사장님 정영국 씨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예. 정영국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곱창을 좋아하는 곱창파 네 명이 곱창을 먹으려고 어, 다 어, 갔습니다. 다시 재방문을 예. 해주셨죠. 예. 음, 역시 그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고. <laughs> 뭐가 안 변했나요? 오자마자 4 인분. <laughs> 음, 네 명이니까. 네. 예.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예.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가 누룽지가 같이 나갔죠. 예. 그리고 이제 다 먹어갈 때쯤 음. 주방에서 다시 4인분 주문이 들어갔죠. 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염통을 드렸고, 예. 아네 분에서 8인분과 누룽지와 염통을 드시고 음. 볶음밥 5인분을 음. <laughs> 다 먹고, 어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음. 당연히 배가 불러요 사람은 그 정도 <laughs> 먹었으면. 그리고 이제 아한 숟갈 정도 되는 딱 볶음밥 양을 남기고 음. 그만 먹자. 예의죠. 예의. <laughs> 그만 먹자. 예, 까치밥. 더 이상 어. 먹을 게 없어요. 예. 그건 그만 먹는 게 맞아요. 최팅창에 씨름부에서 갔나요? <laughs> 야, 이게 제가 이제 가게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예. 그 4인분 속도가 두번 정도 그렇게 나갈 때 음. 제가 계산했을 때한 15분 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먹는 테이블은 거의 없어요, 진짜. 음. 며칠을 굶었다든가. <laughs> 진짜 곱창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음. 몇 년을 참았다든가 예. 이 정도 아니면 그렇게 먹지는 못하거든요. 예. 음, 배성재 씨 큰일 했습니다 예. 배성재 세트를 라지로 음. 시켰어 먹었습니다. 네. 그냥 거기 메뉴판에 써주세요. 성재 세트. <웃음> <웃음> 아... 아니 그리고 정형욱씨가 잘 알아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4명이 먹다가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이제 추가하려면 지금 주문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래야... 끊어, 끊어 먹는 거 싫으니까. 네. 예, 끊기지 않기 때문에 예. 예, 또 이게 또 구워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음. 저희가 또 바로바로 바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상은 빗나가지 않아요. 이 정도 먹겠냐 하면 그 정도 음. 이상 먹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다 먹은 게 아닙니다. 큰일했다요다 같이 나눠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옆에서 밥도 안 먹어서 앉아 있었는데, 음. 네 분이 그렇게 이제 8인분과 여러 가지 음식을 드시고, 아, 우리 좀 걸을까? 음. <laughs> 서로 너무 많이 먹었던 거지. 네. 그쵸? 주변에 가서 이제 또 공원을 또 산책을 또 하고, 네. 다시 와서 또 커피를 마시고. 자, 음.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달밤에 산책까지 한번 했었고요. 아, 잘 먹더라고요. 식성이! 예.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살아있어. 예, 네. 어, 잘 먹는 사람만 네 명이 모인 겁니다. 아, 기가 막혔습니다. 목동 씨름 분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사실 거의 그 급이에요. 거의 급이고 예. 아, 매장에서 봤을 때는 100% 매상 테이블이다. <laughs>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온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사장이 직접 와서 옆에서 서빙을 합니다. 네, 서빙하고 네. 이제 앞에 이제 입 이제 좀 털고 네. 뭐 이런. 비너쇼 정용국 쇼. <laughs>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예, 자, 목동 최대라고 하신 분 있고. 어~ 이번 주에 언택트 여행이라는 걸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캠핑 음~ 제가 이제 내일부터 화수목 (2박 3일) 동안 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예. 조회 수가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아~ 땡튜브 촬영으로 가는 거예요 예 와. 캠핑카를 렌트 했습니다 오. (2박 3일에) (90만 원) 비싸네요 <laughs>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오. 제가 알아봤더니 비성수기라 그런 거고 성수기에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출발 언제 하신다고요? 어 내일 새벽이요. 어 그러면 2박야박3일 네, 2박 수요일부터 계속 비 온다는데. 네 잘못했어요. <laughs> 나 오면서 들었어 지금. 어, 라디오를 오면서 들었는데 비가 네. 오더라고요. 비 성수기. <laughs> 어 진짜 그러네. 예. 그래서 여러분 잘못되는 건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진짜. 장훈 아, 씨는 참 <laughs> 항상 자연과 싸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자 비가 오는 성수기. 음, 비 성수기. 예. 자. 문자가 왔는데 0884님 여름이라 네. 삭발을 했더니 용국형님 닮은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 정용국 좀 닮지 않았냐 했더니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네요 형 유명해지세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연예인은 이런거 네. 어, 죄송해야 됩니다 죄송하고요 네.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1210님 저차 산지 일주일 만에 주차하다가 긁어서 앞뒤 범퍼 다 갈았어요 음음. 저 잘못됐죠 저 힘나게 한마디 위로해주세요 용국이형 음 나중엔 범퍼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조심하세요. 이게 조심해. 첫 차를 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에 그 거리 개념, 공간 개념이 좀 없잖아요. 이 정도 돌리면 안 부딪힐 것 같은데 그거 익숙하는데 아본네다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그 정도 시간 걸려요. 예. 철호스님, 형은 비 맞아야 조회 수 나와라고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laughs> 이게 맞네요. <laughs> 아니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가는데 지금. 그냥 땡볕에 여행하는 것도 재밌겠지만 네. 비가 오면서 잘못된 여행.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캠핑카에서 무슨 합성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비를 <laughs> 맞고. 그런안 <그건> 되고요. <laughs> 음. 자 어,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세딩창의 캠핑카 안에 물난리나면 조회수 오른다고. <laughs>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천만 원물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실시간 상황중계. 예. 네, 90이 3천이 되다뭐 이런 네. 거죠. 네. 아 번개까지 맞으면 돈에 한다고 하신 분 있는데 그럼 잘못 너, 너무 잘못되는 거잖아요. <laughs> 마지막 돈에 되는 거죠. 네. 화려했다. 예. 음. 자 막나가는 요한 상담소 1일1 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영국의 연애학개론 은양님이 보내셨습니다 기은양님 4년 사귄 남친과 결혼을 진행 중인데요 청첩장에 넣을 기발한 문구 좀 알려주세요 너무 식상한 문구 말고 센스 있는 문구를 넣고 싶어서 용국스님의 해안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 대세인 비의 깡을 한번 인용해봤어요.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저희 두 사람이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결혼을 약속하려 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 귀한 걸음하시어 저희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따뜻한 격려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자더 신선한 드립을 넣고 싶은데 어르신들이 싫어하실까 걱정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 결혼을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보통 결혼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 청첩장에 들어가는 문구부터 시작해서 그 결혼식이 시작될 때까지 과연 하객들이 올까? 이게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 그 인맥을 통해서 부른 사람들인데 혹시나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이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정신없이 진행되는 결혼식이 끝나야. 아, 이렇게 이제 끝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청첩장 문제. 저는 여기 이제 적어주신 문구, 뭐 화려한 조명부터 해서 뭐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는 문구는 개인적으로는 참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제가 청첩장을 받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로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궁금한 게 신랑과 신부의 얼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사진을 보면 너무 멀리 찍은 것도 있고 거기에 써 있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문구는 솔직히 잘 읽지는 않습니다. 길면 길수록 더안 읽고 문구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에 검색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밥이 부펜지 <laughs> 갈비탕 나오는지 어, 먹어봤는데 맛이 어떻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사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 이렇게. 그좀 누가 정해 놓은 듯한 문구 말고 짧은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축복해 주시고 이런 멘트 넣으시고 두 번째 결혼식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 원래 그 실로폰이 없어져 가지고 네. 지금 설계 그영 스트리커를 빌려서 썼거든요. <laughs> 어, 예. 네. 타격감이 없네요. 타격감이 많이 없네. <laughs> 어, 저 정도 어. 너무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예. 음, 저는 그게 제일 난것 같아요. 어, 잘못, 저희 예. 저희 두 번째 결혼식엔 안 오셔도 됩니다. <laughs> 음. 자 사오일구님이 어, 이혼식은 절대 없을 우리들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쉽고. 지금 보내주신 것처럼 사오일구님 그 문구처럼 짧은 한줄 있죠. 예. 이게 그냥 임팩트가 있고 그냥 뭐 백년 가약을 맺는다 와서 뭐 축하해 주셔라 뭐 이런 멘트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본인이 입장을 바꿔서 보면 본인도 아마 이 문구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썼지만 그렇게 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식엔 축의금을 안 받겠습니다. 음한다는 얘기네. <laughs> 그 본인의 좀 암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저희는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됩니다니까, 우리 안 한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결혼식엔 축의금을안 받겠습니다. 음. 이거는 본인이 할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암시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이혼하면 어. 환불해 드립니다. 어, 그거 좋다. 그건 괜찮아요. 예, 좋네요. 음. 이혼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아하. 음, 좋네요. 예. 음 반품시 환불. 예. 예. 말 그대로 진짜 뭐 음식 얘기도 좋고. 근데 진짜 두번 결혼한 사람들 요즘 주변에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 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도 이해야되나요이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오셔서 꼭 주꾸포기해주세요. <laughs> 맞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만약두번 결혼하면, 네. 저는 사실 그 전에 얼마 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맞춰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전 주변에 이제 네 번까지 결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금액이 자꾸 줄더라고요. 음. 초반에만 되게 셌고 예. 음, 가면 갈수록 똑같은 사람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 계속 줄어든다는 거 아.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두훈님 결혼식장 음식 먹고 선택했습니다. 꼭 오셔서 맛보세요. 이런 문구가 확실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 음식이 네. 맛있다? 예, 네, 왜냐면 이제 그 하객이 얼마나 올지가 신랑 신부는 굉장히 걱정인데 이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문구를 탁 넣어주면 어,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음. 어, 이혼 안할것 같고 음식 맛있다. 그럼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건데 앞에 무슨 백년가야. 음. 사랑을 축복 이런 거는 너무 흔해 빠진 멘트라 음.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종원의 마음으로 맛봤습니다 <laughs> 아, 너무, 아니, 이건, 아, 너무 이건 식당 홍보잖아요 <laughs> 어~ 지역 네? 무슨 나오는 결혼식장 그... 홍보도 아니고 예. 백종원의 아, 입맛으로 맛을 봤다 예. 네, 이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별로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냥 강렬한 문구 어른들한테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은 문구들이 가장 짧은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결혼식장이 아니라 결혼식당. <laughs> 네. 결혼식당. 자 이분께 정용국 씨 연애 지침을 해드립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아 원래는 제가 이제 좀센 말을 해드리는데 결혼을 하신다고 하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1년에 24만 쌍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중에서 11만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통계야 통계. 음. 응. 아 근데 재난지원금 불가능하죠, 사용이. 당 여기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아, <laughs> 안 되시나. <laughs> 저 맞습니다. 앞에 가서 저 재난지원금 <laughs> 저리 가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음흠. 잘못된 통계 갖고 오지 마시고. 음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그냥 고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님 유부남 베텐너입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5년, 결혼 음흠. 6년 차인데요. 어허. 아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를 만나기 전까지 전 남친, 친구들에게 받은 편지와 러브 레터를 모아둔 통이 있는데 자꾸 버리고 싶어 하네요. 저는 성재형처럼 쿨해서 아내의 전 남친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싫은가 봐요. 아무리 그래도 추억이 담긴 편지들을 버리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와 같이 드릴 테니 속 시원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어, 아내분이랑 같이 듣는다. 예. 그럼 제가 그 아내분의 입장이 돼서 1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이의 1침. 너 성격 안 쿨해. <laughs>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쿨한 척 괴롭히는 겁니다. 어, 예. 저기 러브레터나 하 갖고 와봐. 아니 러브레터를 <laughs> 그 아내분께서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게 쿨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 버리지, 지나간 일인데.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네, 이거 마치 그 남편분이 불리할 때 사용할 증거 수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딱 느낌 자체가 우리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만 얘기하다 갑자기 불리하면. 예. 저기 그때 사귀었던 애. 있잖아. <laughs> 이게 또 증거까지 있으니까. 예. 그 와이프가 참고 참고 참다가 이제 결혼 6년차 되니까. 아, 안 되겠다. 이제 이거는 진짜 버려서 이제 어떻게 눈앞에서 안 보이든가 해야지 맨날 이걸 울고 먹으니까. 예. 어, 안 돼, 안 돼. 귀중한 증거물. 예. 스트리면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느낌이다. 이게 BTU a s s 님 남편 음. 성격을 아니까 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예. 아, 네. 오늘 제가 혹 본질을 관통했어요. <laughs> 남편분 좀그 성격 판단은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같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풀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 예. 뒤끝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속 시원한 판결 해드렸고요. 음흠. 자 어, 시간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노래를 한곡 듣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은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박보람의 연애할래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오 계신 정용국의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 김태식님 유부남 배텐러 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전남친 또 친구에게서 받은 편지와 러브레터 이거를 아내가 버리고 싶어 하는데 난 쿨해서 버리지 말라고 한다. 음흠. 이 사연에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그 채팅창에 마치 본인 이게 본인이라고 하시면서 네. 내가 받은 편지를 와이프가 버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음. 사연이 좀 잘못 보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음. 본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하긴 한데 네. 만약에 음. 네. 내가 받은 옛날 사진 음. 아, 옛날 편지 음흠. 뭐 사진 음. 뭐 이런 것들 와이프가 버리라고 한다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그거는 일단 와이프는 둘 중에 하나를 버릴 겁니다. 너를 버리든가 그걸버려 <laughs> <laughs>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어,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음. 버릴 거기 때문에. <laughs> 그거를 앉아서 음. 지금 11년 정도 연애를 하신 건데, 결혼창을 포함하시면. 예. 그거 혼자 읽고 있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죽그려 앉아가지고. 네네. 얼마나 추합니까? 음. 음. 둘 중에 하나는 버려집니다. 결국 하나는 버려질 거기 때문에. <laughs> 네, 아. 본인이 살기 위해선 다른 걸 버려야 된다. 아. 그런 거죠. 채팅창에 냉정한님 아, 아이디도 냉정한인데 어차피 너도 곧 버려진다. 그러니까 아, 제가 <laughs> 순서나 서순이나 네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어... 아, 본인이 살기 위해선 하나를 먼저 버려라. <laughs> 버려라. 러브레트를 먼저 버린 다음에 버려지느냐. 음 <웃음> <웃음> 그래도, 그래도 좀더있잖아 내가 먼저 버려지면 러브레트 살릴 수 있네요. 네, 러브레트는 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본인이 살아야 아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는 거. 이대저래김 뭐 김태식님으로 얘기해주신 분이 음. 많이 오늘 비참하게 <laughs> 당하시네요. 예. <laughs> 왜 피드백을 또 요구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남들이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연이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생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채팅창에다 글을 올려줬잖아요. 음. 절대 성격이 쿨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니, 이 정도 성격은 진짜 네. 만나기 힘든 성격이에요. 채팅창에 왜 굳이 두번 죽지? 그러니까. 아니, 성격이 쿨하지가 않아요? 원래 네. 성격 자체가. 맞아요. 음, 자, 납니다. 어쨌든 많이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익명 2님 보내셨습니다. 네. 박문성 위원보다 한살 어린 베텐런데요. 음,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 예. 저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베텐말투를 따라해서 고민이에요. 팀원의 결제 서류를 보고 이거 잘못됐네. 나만 이렇게 생각해? 이러고 수학 문제 푸는 아이에게도 이거 잘못됐네. 음. 이런 게 가능, 불가능 이러고 있습니다. 네. 베텐런은 어둠 속에서 있어야 하는데 부끄럽고 자괴감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뱉은 말투 따라하는 걸 고칠 수 있을까요? 음 이것도 일침을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아 형님. 또? 내가 잘못한 거야? <웃음> 진짜. <웃음> 제가 봤을 때는요. 난 이게 예전에 기억에 남았던 게 국어 선생님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예. 제 말투를 따라한다. 음. 어, 장학사원 어떡하냐. 어, 이따가 아, 내가 그랬어? 수능을 내가 냈어?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제 기억으로는 1년반 전? 뭐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시점은 좀 다릅니다. 베텐을 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예. 이제는 챙피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때는 좀 이제 사람들이 어우 듣는구나 이런 게좀 있었는데 예. 요즘은 좀 괜찮거든요. 본인이 밀면 괜찮고요. 주변 아, 그, 어, 사람들도 제보엔 말투 따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 조용히 들으시고 음. 듣는다 안 듣는다를 너무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음, 말투.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배텐러들은 음. 어디 가서 음오 아이 에만 하시면 <laughs> 네.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laughs> 네아니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그 익명 이씨가 보내주신 그 사연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확한 부분에 저는 이 말이 정확하게 쓰였다 네. 그 팀원이 결제서를 갖고 왔는데 잘못됐어 잘못됐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아들이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틀렸어 아 잘못했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laughs> 하시는데 본인이 괜히 자괴감을 또 어, 들어서 불편해 할 필요는 없다 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음. 배밍아웃 이제는 뭐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음, 괜찮아요. 너무 말투를 이렇게 하지 음. 마시고 음오아이에 음, 음. 이거는 꼭 배테니고 아니고를 떠나서 음오아이에 하면은 음. 반은 먹고 간다. 그렇죠 일단 뭐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물어보지 않은 걸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laughs>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일단 응호아이를 어, 습득을 하시고요 예. 잘못된 애를 10번에서 한두번 정도로 줄이시면 예. 티가 안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외우시고 네. 자, 김지용님 아파트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가을에 들어가는데요 오. 오래된 아프트, 아파트다 보니까 리모델링 견적이 3,500이 나오네요 거기에 좋다는 거 추가하니까 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한 방에 최고급으로 잘 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기본만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혼자 살 예정이고 쭉 혼자 살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굳이 안 보내셔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저 어쩌죠? 음, 일단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다는 건 본인 집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음. 근데 혼자 사시는 거고. 28년 됐으면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건물 아닌가? 예. <laughs> 그냥 아니 근데 요즘 뭐 40년대 아파트도 많으니까요. 음, 예. 재건축을 그래요. 기다리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뭐 금액도 금액인데 예. 앞으로도 쭉 혼자 살것 같다는 얘기가 음. 참 가슴이 아닿네요 쭉 혼자 살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어. 약간 방송을 통해서 본인을 좀 플렉 약간 자랑하면서 음. 클리게 하면서 조금 구혼하는 느낌. 아. 예. 그렇다면 여기 이제 숨은 내용이 있네요. 이 아파트는 곧 재개발이 떨어지나요? <웃음> <웃음>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 28년. 아니 리버댐 아파트인 거 보니까 당장 재개발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돈이 거의 가격이 두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6천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신 걸 보니까 음. 그 정도 금액까지는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저는 일단 6천만 원을 먼저 그냥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요?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음.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질러놓고. 풀옵션으로. 네, 쓸 없는 돈이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도록 먼저 해놓고 사셔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만족감이 좀 있는데 어, 이거 하다 보니까 같이 이걸 또 해야 되고 돈이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집값보다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인데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지만 또 들어오면 또안 좋으니까 초반에 그냥 큰 돈을 투자하셔서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나가는 돈을 막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 6천만 원더 비싼 새 아파트 가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도 것 괜찮은 에요 6천만 원좀더 비싼 26년 된 아파트. 음. 여기 28년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 혹시 모를 결혼 대비해서 샤시만 해라라고 하신 음. 분이 있고요. 아.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아버지 혼수로 해라. 네, 이 김지용님이 본인이 제일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음. 앞으로도 쭉 혼자 살 거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하는 바고요. <laughs> <laughs> 어, 네. 네, 그렇다는 거. 그래도 뭐 다행이네요. 이렇게 아파트도 있고. 최대한 하 혼자 살 거면 어, 관물대 예쁘게 꾸 꾸며 봤자 관물대다. <laughs> 아, 어차피 혼자 사는 <laughs> 어, 내무반인데 병답이다 이거. 관물대 꾸며 봐요. 관물대다. 음, 그렇죠. 예. 앞에 이제 수건으로 가려놓죠. 뒤에가 음. 안 보이도록.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뒤에 짱 박고 그러실 텐데. <laughs> 네. 그러니까 뭐 대충 뭐 군대 갔다 온 경험을 기반으로 하셔서 예. 안 보이는 부분들을 살짝살짝 가려주시고 <laughs> 인테리어 비용도. 아 채팅창의 냉정한 님. 어차피 그 집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문만 바꾸자. <웃음> <웃음> 문만 바꾸자. <laughs> 야. 아, 그러네. 네. 안에 아무도 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음. 안에 누가 들어오는 어떤 그 남녀의 음. 어떤 과,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문만 바꿔라. 음. 관물대 수건처럼. 그렇죠. 예. 오, 약간 기발한데 아이디어가. 문 굉장히 깨끗하게. 아, 제트장에 컴퓨터나 살아. <laughs> <laughs> 세상과 통하는 문, 컴퓨터. 음, 네. 저는 뭐 솔직히 초반에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정도 가격으로 이제 혼자 살 거면 어뭐 요양원이 낫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laughs> 본인이 뭐 여기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일단 초반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땡 소리가 마음에 안드네요 음. 영스트리트는 정말 달달한 사연만 많이 오나봐요. 강력하지가 않죠. 뭔가를 예. 깨무시는 이런 예. 느낌이 안 들죠. 저 이거 때릴 때저영욱씨 머리 때린다고 생각하면서 그쵸, 때리는데. 빡! 근데 지금. <laughs> 이거 어, 너무 아름다워요 소리가. 음, 저건 제가 예.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와닿지르 않네요. 음, 땡이 너무 감미롭습니다. <laughs> 네. 살짝 뭐 구두 경고. 어 <laughs>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네. 예. 예. 혼다일침은 하나 해야죠. 일침 하나 해드려야죠. 영국이의 일침. 6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하시고 어 내년에 아파트 2억 떨어집니다. <laughs> <laughs> 예, 자, 아 돈이 얼마가 나가는 거야. 예, 마마무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음오아 예. 배성재 텐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이이이님 네. 뒷번호가 둘둘둘둘이십니다. 어, 벌어졌네요. 예, 용국 형님이 항상 말하시던 아는 사람 조심하라는 얘기,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다가 근래 에 같이 일하던 분에게 횡령을 당했습니다. <laughs> 스트레스 받아서 한달 넘게 배 텐도 못 듣고 잠도 잘못 자는데 형사 고소는 진행 중이에요. 어꿀잠잘수 있는 팁좀 주세요. 어 제가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이분이 이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잠이 안 온다는 이유를 어 대충 생각해 보면 네. 결과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이 사람은 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일침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의 일침 못 받아. <laughs> <laughs> 야, 음. 일단 뭐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못 받아, 못 받아. 왜못 받아요? <laughs> 우리나라 그 법률 자체가 예. 뭐 횡령이 됐건 사기가 됐건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의 능력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습니다. 음. 끝,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털었는데 꽤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예. 이제 또 입장 자체가 그 은행권이 먼저 1 순위인 경우가 있고 그 무조건 은행부터 가져갑니다. 음. 내가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권 간에 어, 은행 금융권에 뭐 돈이 묶여 있으면 뭐그 돈이 일단 다 나간 다음에 예. 남아 있는 돈 중에서 제가 봤을 땐본인또한명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 이제 다 이제 찢어먹기를 하는데 약간 힘들죠. 거기까지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제가 사기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예. 7천만 원 경찰 조사를 받고 14일 안에 <laughs> 송치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날라와요 근데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뭔가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변호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지불할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거는 못 받는다 사기꾼들이 더잘 산다 그렇죠 예. 음, 그런 경우가 있고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찾으면 기쁘다 음 근데 못 찾아요 <웃음> <웃음> 잠이 당연히 안 오고 본인이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오늘 고소 접수가 되면 내일 진행이 되고 모레 결과가 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그냥 지금은 이제 결과를 아셨으니까 애탄 예. 들으시면서 <laughs> 편하게 주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고벤창 등장했다고. <laughs> 네, 고벤창. 예, 이게 이제 그 검찰청에서 날라와요 본인 앞으로 결과가 예. 어떻게 났다. 어, 그것 나올 때까지 한 대충 한 6개월, 5개월 정도 걸리니까 마음 비우시고요. 소액보다 고액이 형량이 낮다. 음, 그래요? 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도 잘 몰라서 법은. 예. 네. 어쨌든 사기당하게 소, 소소하게라도 사기당한 분들이 좀 있는지 채팅창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절대 네. 못 받는다고. 음. 이게 진짜 허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못 받아요. 어. <laughs> 이분은 근데 좀 진지하게 보내신 것 같은데. 음. 어. <laughs> 다행히 이 보내신 문자 중에 키우기 두개 있습니다. <laughs> 이게 있죠. 횡령을 네. 당했습니다. 크크.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음. 이거는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좀 웃으시라고 그나마 말씀해드린 거고. 네. 금액이 좀 작았으면 좋겠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듣기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뭐 남들 사기 치는 사람들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본인도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는 거. 음. <laughs> 어. 네. 그렇다는 거. 네. 자, 아무튼, 엑스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파이팅 하시고요. 예, 음. 자, 좀 편하게 계시고. 머릿속에 지워야 사, 됩니다. 보통 사기친 분들은 음. 잘 살죠. 잘 살고. 마 편하게.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기꾼들 보면 굉장히 막 뺀질뺀질 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음. 정말 발음이 좋은 그 서울 말을 구사하면서 예의가 굉장히 바릅니다. 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사기를 안 쳐요. 전 멀쩡한 사기... 사람들이 사기죠. 네, 전 사기를 당하죠. 제가 <laughs> 얇으니까. 예. 네. 인텔리들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바라겠습니다. 평범하고 음. 그런 분들 말도 잘하고. 예. 예. 자. 1582님 거. 네. 예, 올해가 역대급 더위라는데 저는 더위를 너무너무 잘 타고 심지어 땀도 많아서 고민이에요. 음흠. 그 와중에 피부 타는 것이라서 옷은 무조건 긴팔을 걸치는데 와. 이런 제가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팁 없을까요? 자차는 없고 원룸에 삽니다. 음, 이게 자차랑 원룸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일단. 걸어 다녀야 된다는 얘기시죠? 지하철, 네. 버스. 음. 예. 일침 가시죠. 용구기의 일침 <laughs> 살을 빼. 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짜 음. 진리예요. 제가 예전에 좀 몸이 정윤국 씨는 군살이 거의 없는데. 네, 더, 저는 덥나요? 안 더워요. 뭘안 더워요? 어, 저는 들덥고. 들덥다. 예. 네, 땀도 거의 없고요. 음. 진짜 살이 더 통통했을 때는 똑같이 걸어도 땀이 더 많이 났던 것 같고, 이게 약간 좀나이렇 몸이 이렇게 땀이 많지 이 생각이 네. 있었는데 일단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음. 추위가 먼저 옵니다. 아하. 어. 여가 시일만큼 취위가 오고요. 거기에 살까지 같이 빠지면 내가 이렇게 더위를 안 탔나 할 정도로 체형이 변해갑니다. 음흠.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좀해 보시면 지금 느끼는 이제 6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칠팔을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렇죠. 예. 네. 지금 빼면 근데 늦잖아요. 네. 늦잖아요. 늦어도 뭐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 다음 더위입다음 더위. 네, 다음 더위를 내년 좀. 더위. 네. 그리고 이제 네. 뭐 피부까지 걱정을 하시고도 긴팔을 또 입잖아요. 제가 봤을 땐뭐 평범한 성격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단 좀 <laughs> 살을 좀 빼시면, 네, 이게 예, 이게 좀 한결 낫습니다. 여러분 정용국 씨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절대 베트남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개인 음, 의견입니다. 음, 개인 네. 의견이고요. 예. 뭐 이것 저것도 안 되면 뭐 아이스링크에서 뭐 알바를 하든가. <laughs> 여러 가지 추천을 하긴 하는데어 실로포 마음에 안 들어. <laughs> 개인적으로는 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본격, 에어컨에. 본격 꼬리, 꼬리 자르기 방송. 그렇죠. 에어컨 그 바람도 봤을 때 갑자기 그 앞에 있다가 앞으로 딱 나가면 그게 또 그렇게 덥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흠. 자, 이상 금융 다이어트로 뭐 빼빼 마른 정국씨였습니다 네, 이게 2억 정도 사기를 맞으면 등이 오싹해지면서. <laughs> 뭐 치아가 다다다다 떨리면서 아 네. 이게 한 2월인가 8월인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laughs> 금액이 클수록 네. 최고의 다이어트는 금융 다이어트 오한이 옵니다 여러분 음. 8월에 어. 자동 에어컨 <웃음> <웃음> 그거까지 추천드리지 않고 예. 저는 그냥 다이어트 음. 네. 그렇게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등장해 음. 2억이면 동사하겠다 어 그게 와요 몸이. 금융 오한 <laughs> 본인도 모르게 몸이 예. 떨고 있다니까 금융 오한 네. 금융 에어컨 음. 예. 그걸 이기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어. 17412 님. 여자 배텐 입니다잘돼가던 썸남이 있는데요. 썸남이 최근 머리를 반삭으로 밀었는데 너무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져서 고민입니다. 이 관계 계속 지속할까요, 말까요? 음. 남자는 머리빨이란 말이 이렇게 와닿기는 처음이네요. 아, 머리빨인가요 음. 저는 빨이 없네요. 음. <웃음> <웃음> 자, 일단 그럼 이거 또 일침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의 일침. <laughs> 썸남이 머리를 민 이유는 아 다른 누군가 원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laughs> 본인의 스타일에서 빛나갔는데 음. 누군가의 스타일에 맞을 수는 있다. 음. 어, 그런 거죠. 네. 예. 썸이기 때문에. 예.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다른 쪽, 예. 다른 썸 쪽. 썸남이 물어봤을 수도 있죠. 넌 예. 어떤 머리를 제일 싫어해? 나 그런 머리. 아. 그 미용실 가서? 반삭한 머리, 반, 삭발머리 너무 싫어했는데? 삭발을 하는 거. 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네. 분이 어떤 헤어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반삭을 좋아해요. 아, 그냥 반삭해야지. 이렇게. 네. <laughs>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는 네. 거에 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는데, 아직 썸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먼저 추측을 하는 건좀 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채팅창에 당신은 전 여친입니다 <laughs> <laughs> 아직 썸남이에요 여친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네. 아직 사귀지 않았고 어. 어, 채팅창에 걸러내는 중전 음. 음. 썸녀 음. <웃음> <웃음> 이럴 수 있다는 거 채팅창에 어, 탈모야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탈모 아, 탈모 탈모는 믿는 아 분들도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탈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 위쪽이 오기 때문에 옆을 밀지는 않은것 같아요. 그데 이제 이분은 반삭을 하셨으니까 의도된 뭔가가 있다. 음. <laughs> 그런 거죠. 필터링 중이다. 네, 네, 네. 채팅창에 당신은 전 썸녀입니다. <laughs> 전 썸친. 음. 예. 아 근데 본인이 또 워낙 좋아하시면 여름이라서 뭐 이렇게 밀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음. 가장 걸리는 부분은 썸이라는 거. 음. 음.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자. 남자 이렇게 머리가 중요합니다. 예, 빠르게 하나만 더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익명 김님. 음. 올해도 반이 지나고 하반기만 남았네요. 하반기 목표로 금연하기로 했는데 팁이 있나요, 혹시? 스물한 살 때부터 5년간 피워왔고 첫 음. 금연 시도입니다. 할수 있겠죠? 응원해 주세요. 아, 금연 시도를 처음 하신다고요? 예. 어, 저도 이제 금연 시도를 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3일 만에 포기했죠. 음, 음 이분께 1침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1침. 밤에 혼자 피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다. <laughs> 여러분지 <laughs> 재앙파운송이기 때문에 이건 네. 확실하게 꼬리 자리를 한다면 네. 예. 제 의견입니다. 예. 의견. 아, 흡연 음주는 해롭습니다. 몸이 안 좋아요. 네. 건강이 안 좋다고. 자, 아, <laughs> 광고를 좀 땡겨 들어야겠네요. 광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대성재텐 네. 오늘 정형국의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와 함께했는데 네. 아, 고평이 생방송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셨고요. 어, 네네. 예, 짬주니 여름 스트 있니? 물어보셨고. 어, 마지막인가요 오늘? 네? <laughs> 아, 네. 다시 녹음으로 전환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상판 대 담배라고 하지 말고 구름 과자라고 했어야지라고 하신 분이 네. 구름 과자 너무 <laughs> 너무 옛날 말 아닌가요? 예, 너무 옛날인데 이거는. 예. 오, 저기 어 저기 소설책 일제 시대에 나왔던 이런 느낌인데 <laughs> 약간. 오. <laughs> 어. 네. 예. 그렇군요. 자. 아 오늘도 정용국 씨 함께했고요. 네. 또 맛있는 곱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일단 아무 일 없이 캠핑을 음. 잘 갔다 오면 다음 예.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캠핑 잘 다녀오시고. <laughs> 네. 혹시 몸이 아프시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끝곡은 다비치의 거북이입니다. 양 꿈꾸세요.